비디오를 보면 일상 건강 채널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료 동영상을 계속 받으려면 구독하십시오. 댓글을 남기고 라이크 또는 디슬라이크를 클릭하십시오. 귀하의 의견은 귀하가 가져올 수 있는 컨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여 친구나 친척과 같은 다른 사람들도 이 유용한 정보를 받도록 하십시오. 정말 고마워. 칸디다 질염에 대한 치료법. 칸디다 질염에 걸리면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길 수 있다. 자연 요법으로 치료해보면 어떨까? 이 글에서는 칸디다 질염 치료법을 소개한다. 오늘 소개하는 칸디다 질염 치료법은 칸디다 알비칸스 성장을 막는 데 도움되는 성분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칸디다 알비칸스는 질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미생물이지만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생기면 가려움증 및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외 질 분비물이 늘어나고 악취가 날 수도 있다. 칸디다 질염이 있으면 소변을 볼 때나 성관계를 할 때 통증이 있거나 따가운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칸디다 질염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아래 방법으로 치료해보자. 칸디다 질염에 대한 자연요법. 칸디다 질염은 성병, STD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자. 성적 접촉으로 인해 생길 수 있지만 성생활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 질병이다. 1.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의 항진균 성분은 특정 약물 치료의 효과를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코코넛 오일은 천연 항진균제이다. 코코넛 오일의 효능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지만 여러 연구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곰팡이를 죽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다.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진은 칸디다 알비칸스와 같은 미생물은 코코넛 오일 농축액에 매우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보통 이러한 유형의 감염 치료제로 처방되는 플루코나졸보다 적은 양을 복용해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활용 방법. 질 좋은 냉압착 버진 코코넛 오일을 준비하자. 정제 제품은 질이 낮다. 깨끗한 탄폰에 코코넛 오일을 적셔질 안에 넣는다. 몇 시간 그대로 두었다가 제거한다. 주의점, 질 효모 감염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임신 중이거나 코코넛 오일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도 코코넛 오일 사용을 피하도록 하자. 2. 야생 오레가노 오일. 야생 오레가노 오일도 칸디다 질염 치료에 효과적인 재료이다. 항진균 및 항균력으로 인해 대체의학에서 감염을 치료할 때 자주 사용하는 재료이다. 활용 방법. 올리브 오일 1작은 술에 야생 오레가노 오일을 3에서 4방울 희석시킨다. 하루에 2에서 3회, 식사 후에 이것을 복용한다. 오일을 캡슐에 넣어두었다가 식사 후에 먹으면 좀 더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3. 붕산. 붕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의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사용 후에도 추적 검사를 해야 한다. 붕산은 곰팡이를 제거할 때 사용하면 효과적인 재료이다. pH 상태가 산성이라 곰팡이가 자라는 데 필요한 환경을 변화시켜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칸디다 질염이 있을 때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활용 방법. 먼저 2% 미만의 붕산을 준비한다. 2% 이상의 붕산은 섬세한 부위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2% 이하의 붕산을 빈 캡슐에 넣는다. 약국에 가면 빈 캡슐 통을 살 수 있다. 캡슐에 붕산을 넣은 다음 캡슐을 질 속에 넣는다. 증상이 지속되면 다음날 계속 반복한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주의점, 다른 유형의 감염이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붕산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절대 복용해서도 안 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어본다. 4. 아웃. 이 식물은 감염을 일으키는 곰팡이를 죽이지 않는다. 하지만 아웃물로 목욕을 하면 질 부위가 가려운 증상이 완화되고 분비물이 너무 많이 생기는 증상 등이 진정된다. 아욱은 진정 및 항염증 특성이 있다. 활용 방법. 1·8인치 0.5리터 정도의 물에 아욱인 몇 장을 넣어 끓인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끈다. 목욕을 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온도가 될 때까지 그대로 둔다. 물만 걸러내 물로 좌욕을 한다. 증상이 지속되면 그 다음 날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칸디다 질염을 치료하기 위해 이 글에서 소개한 방법을 시도해 본적 있는가? 증상이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집에서 따라해 보자. 그리고 어떤 경우든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세균성 질염을 퇴치하는 다섯 가지 천연요법. 나만의 은밀한 부위에 불쾌한 냄새가 나는가? 오늘은 세균성 질염을 퇴치하는 다섯 가지 천연요법을 알아보자. 세균성 질염이란 질내식물군의 불균형으로 인한 여성의 은밀한 부위의 질환이다. 질식물군은 감염으로부터 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건강한 박테리아의 조합이다. 질염은 여성에게 가장 불편한 고통 중 하나이다. 해로운 박테리아가 질 분비물을 변화시켜 황갈색을 띠며 찐득한 질감과 불쾌하고 강력한 냄새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다른 질환 중에서도 감염은 질 부위의 가려움증, 피부염증, 발적 및 성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기타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질을 관리하며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다행히도 해로운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며 pH를 복구하고 부작용 없이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천연요법이 있다. 세균성 질염을 퇴치하는 가장 좋은 치료법 다섯 가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1. 사과식초. 사과식초에는 외부적으로 적용했을 때 질식물균을 조절하여 세균 감염 및 냄새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다. 식초의 항염증 및 항균 작용은 은밀한 부위의 피부 자극을 줄여주며 건강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기도 한다. 재료. 천연 사과 사이다 식초 반 컵 125ml, 뜨거운 물로 컵 1250ml. 만드는 법. 뜨거운 물에 사과 사이다 식초를 희석한 다음 욕조에 부어준다. 사용법. 10분간 좌욕을 즐기거나 혼합물로 질 외부를 헹궈낸다. 감염이 치유될 때까지 매일 반복한다. 2. 크랜베리 주스. 천연 크랜베리 주스는 비타민C와 항산화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질감염을 치료하는 데 훌륭한 보완제이다. 주스의 영양분은 면역체계를 강화하며 해로운 박테리아에 대한 신체의 반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료. 생크랜베리 1월 2일 컵 75g, 물 1컵 250ml, 꿀 2스푼 50g. 만드는 법. 믹서기에 크랜베리를 넣고 물 1컵과 함께 갈아준다. 곧바로 컵에 따라낸 다음 꿀 몇 스푼으로 맛을 감미한다. 사용법. 질염이 완화될 때까지 하루에 2회씩 마시면 된다. 3.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는 항균 및 살균 작용으로 인해 질염을 완화하는 천연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 과산화수소는 건강한 질 박테리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과도한 질 분비물 및 가려움증을 줄여준다. 재료. 과산화수소 수 3스푼, 30ml, 물 3컵, 750ml. 만드는 법. 물이 끓지 않을 정도로 데운 뒤 과산화수소를 넣는다. 사용법. 최대 하루에 2회씩 질 외부를 헹궈낸다. 문제가 조절될 때까지 매일 반복한다. 4. 오레가노 오일 및 코코넛 오일. 오레가노 오일과 코코넛 오일은 모두 질감염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균 및 항염증 작용을 한다. 이들의 천연 활성 성분은 악취와 분비물의 노란빛을 중화시키는 것 외에도 질내식물군의 활동을 복구시킨다. 재료. 코코넛 오일 2스푼, 30g, 오레가노 오일 1월 2일 티스푼, 2g. 만드는 법. 코코넛 오일이 피부에 적합한 온도가 될 때까지 데운다. 오레가노 오일과 함께 섞어 균일한 제품을 만들어준다. 사용 방법. 오일 혼합물을 면봉 몇 개에 적신 다음 질 외부에 도포한다. 하루에 2에서 3회 반복하여 사용해준다. 5. 카모마일 인퓨전. 카모마일은 질염으로 인한 가려움증과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 보완 치료제이다. 카모마일의 꽃에는 해로운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하는 질내 pH를 조절하는 천연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 재료. 카모마일 꽃 3스푼, 30g, 물 2컵, 500ml. 만드는 법. 물을 끓인 뒤 카모마일을 넣고 15에서 20분간 기다린다. 20분이 지나면 여과기에 걸러낸 다음 사용한다. 사용 방법. 제 부위에 액체를 뿌려준다.
자극을 받은 부위를 중점으로 뿌리는 것이 좋다. 감염을 빠르게 통제하기 위해 하루에 2회씩 반복하여 사용한다. 제 분비물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가? 냄새가 나는가?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치료법 중 하나를 시도하여 감염이 합병증으로 번지기 전에 퇴치해보자. 하지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자.